또 앞에서 살펴봤듯이 SNS를 통해서 이 청소년들에게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성인들도 참 많던데 이런 글은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으로는 대리구매를 해주겠다는 글을 SNS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처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리구매 행위 자체는 청소년 보호법상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규정은 많은데 문제는 대부분의 규정들이 실제로 술이나 담배가 미성년자에게 전달된 다음에야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관련 규정에 미수범 처벌 규정도 없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술이나 담배가 미성년자에게 전달된 이후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되는 게 일반적이고, 단순히 홍보글이 게시된 상태에서만으로는 수사나 재판까지 이루어지는 건 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글 작성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대리구매라는 행위를 직접 해야만 처벌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법의 공백을 또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법의 공백이 이렇게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공백을 교묘하게 또 파고드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술이나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받겠다 해놓고 이런 수수료를 금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요구하는 케이스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 여학생의 신체 사진이라든지 속옷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자위 동영상 그리고 심지어는 성관계까지 요구하는 그런 케이스들인데요. 대리구매를 하면 보통 술한병 또는 담배 한 갑당 수수료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인에게는 큰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인데 미성년자에게는 한두 번으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단순한 신체 사진이라든지 뭐 양말을 요구하는 이런 낮은 수준의 요구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갈수록 그 수위가 올라간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얼굴 사진이나 신체 부위 사진을 줬는데 나중에는 나체 사진을 요구한다든지 음부 사진을 요구하다가 결과적으로 성관계까지 이어지는데, 중간에 미성년자가 나는 그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거절을 하면 이제 가해자가 너 나와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지금까지 받았던 영상이나 사진들을 뿌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네.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수수료를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해놓고 정작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먹튀 피해도 종종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술, 담배로 시작을 해서 더큰 범죄에 연루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만약 청소년들이 앞서 말씀하신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최대한 빠르게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함께 신고를 하는 겁니다. 물론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경찰관 분들이 사건을 한두 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시다시피 올해 초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서 경찰관 분들이 담당하는 사건 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4, 50건을 담당하셨다면 최근에는 8, 90건까지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걸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성년자 학생이 혼자 와서 피해를 호소했을 때 곧바로 대응해주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처벌에 보다 집중을 하고 피해자의 신변 보호라든지 피해 보호에는 좀더 신경을 못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과 함께 신고를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부모님께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학교 선생님도 믿음직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여성 긴급전화 1366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 교육을 받은 상담자분들이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력을 제공해 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좀 빠르게 신고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 부분이 될까요? 네, 만약 지금 내가 당한 피해가 성범죄라면 이거는 최대한 빠르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으면 가해자는 나에게 잡은 약점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2차, 3차 가해를 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성범죄 피해는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양말을 달라라든지 속옷을 달라 또는 영상물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고, 특히 나와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이제 영상을 뿌리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것도 모두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 보호법과는 다르게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고, 또 대부분의 법정형이 징역형이어서 처벌 수위도 높은 데다가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전자발찌 부착, 그리고 취업 제한, 이런 부가적인 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처벌에 앞서서 가해자를 좀 잡아야 될 텐데 피해자의 직접 신고 외에는 가해자를 잡을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안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님들이 미성년자를 가장해서 SNS나 블로그에 대리구매를 홍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촉을 한 다음에 현장에서 검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1년 경기도에서는 특법사벌경찰단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를 통해서 13명을 검거한 전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시적인 수사에 그쳤고 또 지역 수사 지역도 경기도 일대에 그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아직도 유사한 범행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일선 전국 경찰서에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전담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이 해당 팀에서 대리구매 사건을 전담하도록 한다면 그리고 해당 업무를 성실히 잘 수행한 수사관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한다면 보다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